동지님들, 애국심은 크기에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작고 열악한 단체지만 저희 그 투쟁력과 그 대통령님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분들보다도 투철하고 강합니다. 다음은 저희 항상 오이 박사의 멘토이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오이 박사의 좋은 말씀해 주시고 참석하셔서 구구절절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를 해주시는 곽성문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여신한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지금 정신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저 윤가가 되느냐 뭐 이가가 되느냐 이러고 있는 사이에 지금 대한민국 둘러싼 이 정세가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그 말씀부터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1월 초에 김정은이가 신년사가 3년째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뭔가 김정은 신변에 이상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미 작년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만은 작년 여름부터 대역설이 돌았고 또는 김정은 중병설이 계속 돕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단독이 아니라 북한 군부의 어떤 집단 지도 체제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좌우간 올해 1월 5일 북한이 동해안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른바 극초고속 미사일 마하 5로 됐습니다. 이게 음속에 탔습니다. 이 초고속 미사일 이 발사 기술은 지금 현재 중국이 제일 앞서 있고 러시아가 그 다음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미국이 상대적으로 뒤져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음속 5배의 초고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마 직접적인 기술 지원을 받았을 거다 짐작을 하는데 그런데 6일 뒤에 11일 날에는 무려 마하 10 음속의 10배의 초고속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긴장이 돼가지고 미국은 미국 본토 공격에 해당되는 비상 상황으로 발령을 내려가지고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바로 그 직후에 해군 기지가 있는 샌디에고에서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이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14일에는 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재작년에 열심히 쏘았던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인데 지상 발사대가 아니라 철도 위에다가 발사대를 설치해서 달리는 철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동식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탐지가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사흘 뒤에는 17일에는 이번에는 또 KN-24라고 북한 자체 개발이라는 아주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14번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합니다. 그 미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샌디에고에서 출발했던 아브라함 링컨 항모 전단이 동중국해에 며칠 전에 도착을 했고 기존에 있던 칼빈슨 전단 그대로 있고 일본 요코즈카 항구에는 로널드 레이간 항공모함이 일종 정비차 들어가 있는데 대기 중에 있고 그리고 상륙기습함 두 척이 있습니다. 상륙기습함도 항공모함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은 수직 이착륙 F-35A 전폭기가 무려 100대 이상이 탑재되어 있는 사실상 항공모함입니다. 그런데 이 항공모함이 한 척이 오면은 항공모함만 오는 게 아니죠. 호위하는 구축함이 필요하고 순양함이 있어야 되고 최전방에 초계함이 있고 심지어는 위에는 공중에는 그 항공모함을 지원하는 조기 경보기가 올라가 있고 바다 및 해저에는 핵 잠수함이 최소한 한 척 이상이 따라옵니다. 이러한 항공모함 전단 무려 5개 전단이 동중국해 아주 제주도 남쪽 타이완
부근에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자본 최근에 도발을 감행한 이 북한에 대한 견제와 함께 중국에서 있을지 모를 어떤 공격에 대비한 어마어마한 지금 해군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도 여러분 문재인이는 아시다시피 중동 여행을 잘 즐기고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관광을 잘하고 오늘 아침 10시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저께 북한 노동당 공식 발표가 있었죠.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18년 6월달 싱가포르 트럼프 김정은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가겠다. 뭐냐? 그때 이후로 중단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발사 실험과 핵탄두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2월 16일이 김정일이 생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김일성이 생일 4월 15일 다음으로 높이 치는 광명절로 붙들고 있죠. 지금 2월 16일 이 광명절 전후에서 이러한 도발이 있지 않을까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 좌파 정부 특히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종전선언 얘기하고 있고 평화 프로세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올해 이 미사일 발사만 보더라도 간단히 문재인이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을 속여온 평화쇼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것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게 됐다. 그동안 북한에 들어바친 물자와 그 돈과 그 지원 그냥 도로목이 되고 저 한반도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할까? 첫 번째는 미국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고 봅니다. 왜냐? 미국이 지금 한반도 문제를 중요 의제로 다루지 않고 있고요. 그냥 현상 유지를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점.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에도 주한미군 해리스 대사가 물러난 지 지금 10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별로 지금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북한은 지금 그렇지 않죠. 북한은 경제가 지금 파탄 직전이다 그러죠. 유엔 제재가 5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더구나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이 인정과 시달렸고 백신 한 방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저쪽. 그래서 지금 미국과 어떤 대화를 하자 빨리 접촉을 하자는 대외 압박이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경제 파탄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서 돈 보내줘. 약속했던 게 있잖아. 물자 보내줘. 기름 보내줘. 문재인 정권에게 나는 청구서를 들이밀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선거 때가 되면 북풍이 작동을 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도발이 있어가지고 2월 하순경에 어떤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거의 준정시 상태로 간다면은 본래 어떤 위기가 생기면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보다도 안정을 택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이 정치판의 하나의 어떤 매뉴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선거에 정신 나가 있을 시기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급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뭐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저 더불어당의 이재명이 좀 심각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죠. 세 번째 그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을 제기했던 이병철 씨가 모텔에서 의문사 당한 이후 그분의 지금 의문 풀리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이재명이를 둘러싼 어떤 죽음의 그림자 이재명이를 살리주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몇 사람이 더 죽어가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이 망령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심지어 대깨문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과연 이 이재명이로 우리가 선거를 이길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장동 망령을 이재명이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김만배, 저 유동규하고 매치가 들어가 있는데, 저 변호사 무슨 남욱입니까? 근데 이 사건을 이 검찰이 수사할 때,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영학이도 같이 천화대유에 들어가서 천몇백억을 챙겨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무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 친구는 낌새를 챈 거죠.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이 불법의 어떤 폭리다. 그래서 이 친구가 몰래 녹취를 해놓은 겁니다. 이 녹취록을 이 친구가 검찰에 갖다 주고 자수를 해가지고, 검찰은 그 녹취록을 기준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 대가로 정정하기는 구속되지 않고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정영학이가 여러분 최근에 자기 녹취록 한 카피했던 거를 지금 한국일보에 갖다 줬습니다. 죽어나가니까 자기한테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어떤 목숨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정영학이가 일부 녹취록을 한국일보에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가 드디어 이제 하나 둘 까고 있죠. 자, 한국일보 먼저 깐 이 녹취록이 어떤 게 나옵니까? 돈 나눠먹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냐? 그거는 이제 이 개발 사업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다 택지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때, 분양할 때도 이 화천대유 얘들이 13개 필지 중에 5개를 챙겨먹었거든요. 거기에서도 한 2천억 남겨먹었죠. 그런데 A12지구가 1차가 끝나가지고 수익이 420억이 들어왔습니다. 20년 이거는 좀이죠. 이 돈을 어떻게 나눠먹을까 하는 얘기가 그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야, 그 있잖아. 그러면 우선 50억 주기로 했던 친구들 그것부터 챙겨주자. 그래서 실제 50억 리스트가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자, 이미 국회의원까지 사퇴한 곽상도 이름 들어있지만은 박영수 특검이 들어있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마지막 검찰총장, 그런데 대통령을 배신하고 최순실이와 공범이라고 그렇게 수사 발표를 해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하도록 만들었던 김수남 검찰총장도 그 50억 리스트에 들어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6명이 나옵니다. 그 50억씩 갖다 주기를 하죠. 참, 돈 50억이 정말 우리 정말 한 5만원 정도 쓰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 성남은 우리 거야. 그러면서 오리역 주변에 또 개발 사업이, 거기에 무슨 LH공사 지사가 옮겨가고 해서 빌딩이 남고 하는데, 그거 우리 거야. 그거 우리가, 성남은 우리 거야. 그러면서 김만배가 그것도 우리가 먹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사건을 하고 있는데도 언론에 단 한 줄도 안 나오잖아. 이게 누구 때문이야? 아, 그 바로 우리 그 김 대표님 때문이죠. 자랑하고. 내가 말이야, 매일 저녁마다 시청 공무원들 데리고 밥 먹고 술 먹고 또 기자들 데리고 말이야, 한 달에 두 번씩 골프 치고 말이야, 막 그러고 있잖아. 자, 이런 아주, 그래서 그냥 50억을 그냥 툭툭 던져주는 이런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책임자인 몸통인 이재명이가 인정하지 않고, 이재명이가 봐주지 않는 상황에서 성남은 우리 거야 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돈을 막 풀겠습니까? 그 누구를 위해서 푸는 돈이냐? 몸통인 사람, 그분을 위해서 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왔는데도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이재명이를 아예 소환도 안 하고 입건도 하지 않고 완전히 직무 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지금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그걸 대변하듯이 이미 지난주 한 열흘 전이죠.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당원 4,700명이 서울역에다가 고소했지 않습니까? 저 더불어민주당 후보 자격 중지를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저는 후보 교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됩니다. 후보 교체를 한다면은 음력 설 전에 작업은 정리를 하고 바로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즉, 이재명이가 다음 주 고비를 넘긴다면은 결국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재명이도 지금 녹취록, 김혜경이 관련 녹취록이 막 나오고 있고, 이른바 혜경궁 김씨 그 댓글 사건은 기소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재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어렵다. 우리 즐거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재명이를 만일 정리하는 사태가 온다면은 같이 물고 같이 죽자는 물귀신 작전으로 이쪽 후보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만일에 신속히 저자들이 해서 흠이 없는 어떤 깨끗한 후보를 내세우면은 지금 이게 도덕성 문제, 어느 쪽이 더러우냐, 더 나쁜 놈이냐, 이거 찾는 이 게임에서 쏠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 이재명의 어떤 궁지 몰린 상태를 우리가 절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쪽 표정을 끝내고요. 자, 지금 윤석열이는 이른바 이준석이를 통해서 발표되는 내용 보면, 야, 드디어 김건희의 그 리스크, 지난주 MBC 발표 이후로 끝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지지율이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 다 이기고 있다. 이제 뭐 잘 나간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김건희 MBC 인터뷰를 보고 나서 김건희를 막 영웅처럼 받드는 분위기가 생겨서 팬카페가 뭐 3만 명이 갑자기 늘었다 그러고 지금 김건희 만세를 부르는, 참 정말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합니다. 김건희의 이 발언은 비록 그 어떤 충격은 잘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요, 이 발언 내용에 굉장히 문제점 많은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만 해도 이 성폭력 미투 문제에 아주 정말 문제성 있는 성의식을 그대로 드러냈지 않습니까? 어떤 식입니까? 아니, 서로 좋아해가지고 연애해놓고 말이야. 결국 돈을 못 받으니까 터지는 거 아니냐? 좌파들은 돈을 안 주니까 터지는 거고, 우리 우파 보수는 돈으로 해결하니까 문제가 안 터진 거다. 아, 그리고 아니, 총장하고 자기는 지금도 안희정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아니, 그러면은 안희정의 그 피해를 입었던 그 김모모 양, 그분은 지금 제2차 3차 엄중한 지금 성폭력을 지금 당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바람 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이 김건희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그 교양미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제. 자, 두 번째. 윤석열이가 작년 12월 초에 김건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런 무렵에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우리 집사람은 정치를 정말 싫어하고 정치를 모른다. 내가 정치한다고 나간다니까 이혼장 쓰고 나가라고까지 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자회견 할 때만 해도 아주 뭐 정치적인 발언 없이 자기의 어떤 뭐 핵처신으로 남편이 뭐 불이익을 본 것처럼 아주 얌전을 떴는데, 이번 녹취록을 보고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정치를 몰라? 정치에 관심이 없어? 아니에요. 정치 다 말아먹고 있어요. 아니, 그 통화한 이명수라는 그 촬영 기사 불러다가, 우리 사무실에 불러다가 강의시키고 그 선거 이렇게 하는 거 좀 가르쳐주라고 강의시키고 돈 100만원 강의료 주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그게 바로 서초동 캠프, 김건희 비선 조직, 반포 캠프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작년 7월 달부터 바로 여기 미 대사관 뒤에 있는 이마 빌딩에 윤석열이가 공식 선거대책본부를 설치했지만은 이미 그때부터 비선 조직이 강남에 있다,
서초동 캠프가 있다, 반포 캠프가 있다. 그게 바로 아크로비스타 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활용하는 비선 조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입니다. 선대 대책을 사실상 비선 조직인 김건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 말이죠? 무속이 그냥 무당, 도사, 법사들이 득실득실해요. 본인 스스로 얘기했죠. 내가 웬가는 무속인보다 더 잘 본다고. 더 잘 본다는 건 뭐냐? 자기도 이미 뭔가 신기가 씌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다 예언도 하고 다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아니죠? 뭐 건진법사? 그런 자가 윤석열 공식 캠프에 무슨 네트워크 본부장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 해체했는데 걔들이 일정 관리하고 후보 이미지 관리 걔들이 했다 그러죠. 그 정도가 아니죠. 이미 작년에 그 후보들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뭐 천공인가? 아니면 뭐 무정이라 그러나 무슨 도사 이름이 나오는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 특검 수사할 때 그 도사를 만났더니 당신이 이번에 박근혜를 아주 그냥 사나 사정 없이 쳐야지 당신 큰일 한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 대통령 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잡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무당 도사 법사들이 이렇게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확인했죠. 윤석열이라는 저 검찰총장 지낸 저 윤석열이를 김건희가 완전히 잡고 놀고 있단 말이야. 만일 저자들이 대통령대가 청와대 가면은 아마 국정운영은 김건희가 하고 윤석열이는 매일 저녁마다 그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서 폭탄주 마시고 있을 거예요. 자, 어떤 분은 뭐 김건희를 보고 누구를 닮았던지 저는요 솔직히 말씀해요. 저 조선 한말 조선을 말아먹은 정말 팔아먹었죠. 그 장본인인 민비가 생각이 납니다. 민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것 때문에 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이 좌빨들이 어떤 대중 매체에서 명성황후라해서 이렇게 뮤지컬도 만들고 하고 있지만은 민비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 말기에 나라가 그냥 흔들리고 있는데 정치를 좌지우지했잖아요. 청나라에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었다가 미국 영국에 한번 붙어봤다가 또 그냥 청나라에 갔다가 또 러시아에 갔다가 완전히 그냥 사실상 고종은 거센 민비한테 밀려가지고 그냥 저쪽에 나가 있고 궁녀들이랑 연애하고 있고 민비가 정치 다 했죠. 그뿐만입니까? 매일 저녁마다 경복궁 저 안에서 군판을 벌였지 않습니까? 심취해가지고 매일 저녁 부닥거리 하는 무당들이 그냥 민간인과 안여자들이 그냥 떡을 이고 막 그냥 경복궁을 들락거리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원찰들에게 보내가지고 재올리고 있고 아니 굳하고 재올려가지고 나라를 그냥 받들어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탕금 다 까먹으니까 주조소에 전화해가지고 역전 500만 장 700만 장 찍어오라 그래서 그 돈 마구잡이로 쓰고 나라 완전히 재정을 고갈시키고 그러다가 그냥 당한 거 아니에요? 저 김건희 정치 다 말아먹고 있어. 남편 완전히 갖고 놀고 있어. 그리고 스스로 연기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다 알아본대.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난 뭐 모든 행사 정하는 거죠. 도사들이 다 정하고 날짜 정하고 저쪽에 이재명이가 된다면 조폭들이 청와대를 들락거리고 성남 마피아 조폭들이 완전히 이제 그룹으로 이제 성남 그룹으로 나오고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MBC가 방송 낸 거는 450분 분량 중에서 10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450분 열린 공감 TV 그 서울의 소리 오마이뉴스 계속 좀 매일 한 시간씩 좀 돌리고 있습니다. 그 온갖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리스크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뇌관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김건희에 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올 거다 이거죠. 뿐만 아닙니다. 2월 10일 날 말씀드렸지만은
나의 촛불이라는 촛불 집회 기록 영화가 일반 극장에서 상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기자들을 불러서 일부 시사회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윤석열이가 네 번이나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그때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이 돼서 막 한참 기세가 올랐고 검찰총장을 향해서 뛸 때입니다. 그때 그냥 인터뷰를 하니까 의기양양해서 삼성 말을 사줬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딱 엮으면 딱 맞는 거야. 박근혜는 무조건 유죄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그 기획을 한 추진우조차도 아마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랄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뿐만 아니라 영화에 먹지 않은 나머지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이번 주에 지금 완전히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윤석열 녹취록 윤석열이 이제 이거는 완전히 이제 생방송 박근혜를 어떻게 때려 잡았냐 하는 다큐멘터리가 이제 막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 시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를 용납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하니까 빨리 윤석열이 보고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지켰다는 어떤 공약을 내걸고 또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안보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말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 고리가 탄핵에 대해서 특검 수사에 있어서 윤석열의 역할이 마지막 문제가 될 거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복권으로 이제 나와 계신 만큼 사전 스스로가 그 입장을 정말 참회하는 어떤 심정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밝히고 어떤 도움을 요청해서 정말 체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자, 며칠 전에 홍준표를 만났죠. 후보와 홍준표 둘이가 만납니다. 그 안에서는 정치판에 저도 있어 봐서 알지만 온갖 얘기가 오갑니다. 분위기 좋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갑자기 홍준표 저놈이 말이야 그 자리에서 도와주는 조건으로 국회의원 공천 두 자리를 달라고 그랬다는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완전히 홍준표를 그냥 형편없는 떼쓰는 놈 이권이나 챙기는 놈으로 몰아붙이고 홍준표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나 선거 참여 안 한다 나쁜 놈들으로 깽판이 났죠. 어제부터는 또 보호감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이가 또 아이고 뭐 그런 경륜이 있는 사람 필요하다 그러고 뭐 사과하러 간다고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홍준표가 윤석열에게 했다는 그 두 가지 얘기 저는 정말 100번 통과를 첫째 홍준표가 요구했던 것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보장을 내놔라. 그건 뭐냐? 윤석열이 너무나 준비 안 됐고 저 아주 정리가 안 됐다는 부분을 우리가 다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과연 5년 동안에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거냐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나름대로 인사원칙이라든가 경제는 경제 전문가들한테 맡기게 한다거나 또는 뭐 이런 몇 가지 어떤 보장을 해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마치 총리나 무슨 장관 자리를 내놓은 것처럼 왜곡을 시켜. 아니에요. 윤석열이 불안하다면 고쳐야 돼. 어떤 그런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처가 비리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는 선언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설사 입성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처가 쪽에 문제가 많다는 걸 다 느끼고 있으니까 절대 우리 처가가 비리를 저지르면 엄단하겠다는 그건 정치적인 선언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밤사이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처가 비리를 엄단하는 걸 하라고 어느 쪽에서 빨칵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그런 지금
설이 여의도 바닥을 좀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는 대관으로 잠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단일화를 외쳐왔습니다. 이기려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그죠? 아프리카의 사자가, 아프리카 맹수의 최고 왕인 사자가 그 물소라거나 또는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혼자 가지 않죠. 그 무리들 최소한 5, 6명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슴 한 마리를 쫓아갑니다. 선거에 더구나 죽기 살기 게임인 이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추진해 보라고 권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준석이가 지난주 김건희 리스크 제거되면서 막 지지율 올랐다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니지만은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갤럽 조사가 가장 그래도 정확하다고 보는데, 어제 아침에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아직도 이재명이 34, 윤석열 33, 그리고 안철수 17로 나옵니다. 17%를 가진 안철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단일화를 해야지 확실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 단일화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굳이 단일화를 뭐 추진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왜 홍준표를 또 내쳤을까요? 저는 이미 한번 지난 12월 달에 고생을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미 윤석열 캠프는 또 이제 당선이다, 다 됐다는 자만심에 저는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단일화에서 총리 자리를 혹시 준다거나 장관 자리를 서너 개 준다,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홍준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거 데려다가 너무 대접해주면 나중에 홍준표한테 사사건건 매일 거니까 아예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또 말을 만들어내요. 자강론이란, 자강론.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다. 이게 자강론이 좀 돌아다니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리스크가 남아있습니다. 홍준표 하나 안을 수 없는 그 옹졸한 리더십이 또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2월 10일 영화관에서 내가 말이야, 박근혜를 말이야, 삼성 말 세 마리하고 연결해갖고 때려잡았고, 이거는 100% 유죄 나와 있다고 무용담 같은 얘기를 하는 게 그 네 카트가 그냥 전국을 돌아다닐 때, 자, 우리 태극기를 들었던 우리 애국 시민들, 과연 윤석열이 흔쾌하게 여러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거의 다 된 것처럼 자만에 빠진 저 윤캠프, 저는 그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어둡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건강 치료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아마 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2월 초나 2월 아마 두 번째 주쯤 나오실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이 돌아가는 이 전국을 어떻게 볼까? 좌우간 우리 보수 우파는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엄청난 정계 개편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확립하는 보수 정당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구심점이 되어줄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셨다는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혼탁스러운 이 선거 양상을 여러분들 냉정하게 냉철한 눈으로 지켜봐 주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지금 둘러싼 국제정세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러시아가 10만 정예병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3면을 에워싸고 오늘이라도 당장 전쟁이 터질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고 있고, 이제 동중국해에 5개 항공모함 전단이 와 있는 이 상황은 자칫하면 엄청난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동북아 정세를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둘러싼 주변 정세는 그렇게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위기의 연속입니다. 우리 절대 대선에 윤가다 이가다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져야 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풍에 터지지 않는 들풍 한처럼 끈질게 이어나 빌려